폭행 논란 맥과이어 경찰서 유치장서 경찰들과 팬미팅 플렉스. 김성진 기자. 폭행 논란을 일으킨 해리 맥과이어가 그리스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음 편히 하룻밤을 보낸 모습이다. 23일 영국 더선에 따르면 맥과이어는 폭행 사건으로 그리스 미코노스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하루 동안 구금됐다. 그는 일행과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한 술집에서 다른 일행과 충돌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여동생이 흉기에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맥과이어는 상대 일행과 다툼을 벌이던 중 현지 경찰도 폭행하면서 경찰서 유치장에 하루 동안 갇혔다. 그런데 유치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편하게 지냈다. 그는 경찰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밤새 경찰들과 맨유, 잉글랜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떠들었다. 맥과이어는 하룻밤 동안 미코노스 경찰들을 자신의 팬으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맥과이어는 그리스 법원,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그리스 내에서는 맥과이어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9만 파운드의 보석금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게티 이미지 코리아 보도자료 및 취재문의 이메일 주소.